한동훈 검사장과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오늘 법정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. 한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의 거짓말로 네 번이나 좌천을 당했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두 사람의 법정한 기싸움도 대단했다고 합니다. 안윤경 기자가 그 장면들을 스케치했습니다.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.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나왔습니다. 조국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시민 씨가 갑자기 제가 자기 계좌 추적을 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오늘은 증인 신문 일이라 제가 할 일은 없습니다. 재판 내내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. 한 검사장은 유시민 피고인은 저에게 어떤 사과를 한 적도 없다며 쳐다봤고 유 전 이사장은 눈길을 피했습니다. 어떤 피해를 받냐는 검사 질문엔 현직 검사로서는 유일하게 네 차례 좌천당했다면서 더 이상 불명예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한 검사장이 맡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발언해 고발당한 상황. 유 전 이사장은 이후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문을 올렸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합리적 의심에 기반한 추측이라며 입장을 바꾸고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. 유 전 이사장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은 3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. TV조선 안윤경입니다.